안녕하세요. 플레이어즈 유광수입니다. 본격적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SSD 제품입니다. 바로 삼성 SSD 950 프로 M.2 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터페이스 NVMe Express를 채용해서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패키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 패키지인 삼성 SSD 850 프로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거의 비슷하지만 크기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 패키지가 작았던 만큼 내부에도 아직 많은 것이 들어있진 않네요. 설명서를 열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SSD와 설명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패키지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성 950 프로 M.2 버전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M.2들은 대부분 이제 AH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이 제품은 NVMe Express 인터페이스를 채용해서 훨씬 속도 면에서도 빠를 거라고 기대가 되는 제품이네요. 이번 리뷰에서는 이전 100 시리즈에 사용했었던 삼성 SM950 모델과 비교해보는 형태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AHCI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던 SM950 모델과 이번 새로운 NVM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950 프로, 과연 어떤 모델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